빠방하이.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곳 북한. 21세기 그것도 우리나라 바로 위에 존재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북한 음식 역시나 어메이징합니다. 개고기라면부터 짝퉁 브랜드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북한 음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 하루에만 19억 잔에 팔리는 명실상부 세계화의 아이콘이죠. 북한에서도 코카콜라를 마실까요? 아니요.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못한 나라는 단 두 곳, 쿠바와 북한이라고.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수입이 금지됐다고 하죠. 마시는 거 걸렸다간 바로. 그래도 어떻게 콜라를 안 마실 수 있나요? 북한 자체적으로 콜라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코아 탄산단물. 용봉 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용진 코코아 탄산단물은 용악산 샘물로 만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광고했죠. 다른 브랜드로는 모란봉 코코아 탄산단물도 있다는 얘네 맛은 어떨까요? 빠삐코 녹인데다 탄산 한 방울 첨가한 맛.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콜라를 햇빛에 6개월간 방치했다가 마시는 느낌이라고.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인기가 좋습니다. 다양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북한 주민들은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선호하는데요. 설탕이 듬뿍 첨가된 코코아 탄산단물은 핫템일 수밖에요. 이건 너무 콜라 같지 않다고요. 아예 코카콜라를 컨트롤 CV한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보리수. 이거 너무한데? 소화 촉진과 피로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피를 맑게 해준다고 광고하네요. 와, 콜라 먹고 피가 맑아진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종류도 4가지로 중노년용, 청소년용, 대중용, 그리고 무당음용, 제로콜라까지 있다니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북한에도 사이다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이다 브랜드는 꽤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정년 애국사이다 공장에서 제조하는 랭천 사이다. 그런데 이거 복불복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음료양이 다 달라서 잘못 고르면 돈 날린다고. 그 밖에도 주스인 과일 단물, 밀크티를 표방한 홍차 우유 등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음료가 다양하네요. 우리가 아는 북한 음식 평양냉면, 어복쟁반. 북한 내에서는 워너비 음식입니다만 가정에선 쉽게 해먹기 어려운 음식인 게 흠이죠. 그럼 북한 사람들은 집밥으로 뭘 먹을까요? 밥반찬의 대표 주자는 인조고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고기라는 뜻인데요. 콩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압착한 것으로 고기보단 콩찌꺼기에 가깝죠. 인조고기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식량난에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대용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맛으로 먹는다고 하죠. 재료도 콩찌꺼기가 아닌 온전한 콩으로 만들어서 맛이 한층 더 고소해졌다고. 기름에 볶아서 반찬으로 먹으면 진미채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여기에 밥을 넣고 양념을 바른 인조고기밥은 인기리에 팔리는 길거리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두부밥. 튀긴 두부피 안에 밥을 넣고 북한식 고추장 소스를 바른 건데요. 생김새는 유부초밥과 흡사합니다. 반찬이 없더라도 밥상에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건 장사기, 뚝배기와 같은 건데 국이나 찌개를 가르키죠. 펑펑이 떡도 가정에서 즐겨 먹는 간편식입니다. 옥수수 뻥튀기를 가루내고 약간의 물을 넣어 빚어 먹는 건데요.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서 속도전 떡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는 간편식. 특별한 날엔 뭘 해 먹을까요? 소고기, 닭고기가 귀한 북한. 토끼고기는 인기 있는 보양식 중 하나입니다. 주로 토끼곰탕과 토끼조림으로 먹는다고 하네요. 네, 라면 역시 귀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 라면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한국라면, 중국라면, 북한라면. 불을 과시하기 위해 한국 라면 상자를 진열해 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개고기 라면. 이건 사실 중국 라면인데요. 라면 공장 직원은 라면 3,000개에 개고기 30kg가 들어간다고 밝혔죠. 충격. 중국에서도 연일 논란이라고 하네요. 한편 평양 주부들 사이에 은밀히 떠돌고 있는 레시피가 있었으니 바로 백종원 요리법. 유학 다녀온 애들이 유튜브를 보고 엄마에게 레시피를 전해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일 인기 많은 요리는 소고기 떡국이라고 하죠. 사람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요. 봤나 봅니다. 통제와 억압이 일상인 북한. 술은 마실 수 있을까요? 북한 사회는 의외로 술에 대해선 관대합니다. 주량은 도량이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모든 북한 남자가 술을 마신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죠. 특히 설날엔 3일 밤낮을 하도 마셔서 술날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대체 어떤 술을 마시는 걸까요? 북한의 최고급 술은 옥수수와 수수를 중류한 후 백포도와 배로 만든 백로술,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남북회담 만찬술로 등장한 인풍술, 5년근 인삼을 넣어 10년 동안 숙성시킨
마켓은 개성 고려인삼술이 있고요. 들쭉술은 특히 희소성이 높습니다. 백두산 진달래과 식물인 들쭉나무 열매로 빚은 술인데요. 남자가 마시면 신선이 되고 여자가 마시면 선녀가 된다는 소문이, 물론 북한에도 소주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베리 매운맛이라는 것. 보통 도수가 25도로 웃돌죠. 북한 소주는 평양 소주가 가장 유명한데요. 벌꿀을 첨가한 게 특징입니다. 소주의 라이벌 맥주. 원조는 평양 맥주지만 요즘 핫한 건 단연 대동강 맥주. 세계적 수준의 맥주를 만들라는 지시로 만들어진 맥주인데요. 보리 함량이 높아 맛이 끝내준다고 하죠. 영국인 기자가 북한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는데 맥주가 맛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주류는 당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배급이 제한적입니다. 술이 없다고요? 그럼 담가 먹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마시는 술은 밀주, 농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직접 만들거나 장마당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일상화된 술, 우리나라보다 주량은 더 높을 수 있는 게요. 도수가 높을수록 고급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불을 붙여서 파란불이 붙어야 아 이게 술이구나 인정을 해준다고 우리나라 주량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우리나라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물론 북한의 김치 사랑도 어메이징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김치를 많이 먹는데요. 형편이 안 좋아서 김치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겨울엔 신선한 채소는 구경하기 어려워서 반년 식량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김치와 맛이 똑같을까요? 물론 아니죠. 북한 김치는 우리나라 김치보다 물이 많은 게 일반적인데요. 추운 날씨로 보관이 용이해서 덜 짜고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고춧가루가 금값인 것도 한몫했고요. 김치 필수 조건은 쩡한 맛. 쩡한 맛이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시원한 맛인데요. 톡 쏘는 맛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진 놀랍지 않지만요. 심지어 돼지고기까지 김치에 들어간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외에도 별의별 김치가 다 있습니다. 황해도는 호박김치, 감김치, 고수김치, 함경도는 오징어 생태 등의 해산물을 넣은 김치, 콩나물김치, 평안도는 가지김치, 꿩김치까지 있다는, 네, 북한 사람들 김치에 진심입니다. 김장 처리되면 한 가정에서 수백 포기씩 담는데요. 김장 한번 했다가 몸져 누워서 김장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죠. 김장을 하면 어디에 보관하나? 김치 냉장고? 이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보급률이 낮고 전력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반적이지 않고요. 대부분 김치움이라는 곳에 보관을 한다고 하죠. 김치움은 마당에 땅을 파서 만든 곳으로 기온이 낮고 시원해서 보관하기 딱 좋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피서를 보내기도 한다고. 다른 건 모르겠고 돼지김치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찌개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고. 김치찌개 먹으러 갑니다. 뿅!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북한의 짝퉁 불닭볶음면, 삼양제품을 그대로 복붙했는데요. 북한에는 이외에도 짝퉁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오일종합가공공산에서 생산되는 어린이 성장음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오로로 음료를 카피한 제품입니다. 캐릭터들 배치까지 한 끗 차이로 카피했네요. 이건 KFC, 아니 KHC. 누가 봐도 KFC를 베낀 것 같은데 금강건강센터의 약자라고 주장한다고. 카미슬은 참대슬로 변신, 맥심은 메카커피, 양파리 은 튀기 과자, 조리퐁은 밀쌀 튀기, 그리고 북한판 빼빼로, 꼬치 과자도 있는데요. 북한에도 빼빼로데이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한류가 확산되면서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가 유행이 된 겁니다. 평양 식품 공장에서 빼빼로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꼬치 과자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빼빼로보다 먼저 북한을 정복한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초코파이. 이건 의외로 정식으로 들여왔는데요. 과거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간식으로 나눠준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되팔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북한 고위층까지 초코파이를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건 물론 워낙 인기가 좋아서 화폐처럼 거래됐다고.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초코파이는 자취를 감추고 북한에서 직접 초코파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북한판 초코파이, 초코레트 탄설기. 포장지만 봤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요. 막상 열어보면 초콜릿도 덜 발라져 있지 맛도 많이 기름지다고 하네요. 역시 짝퉁은 오리지널을 이길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북한의 음식들. 이외에도 재밌는 문화가 많은데요. 다음 편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특이한 인도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소닉.